이거 영업으로 가요. 빠르시지. 우리가 봐도 되는데 괜히 저러시네 정말. 어 장미야. 예. 영화 보러 가자. 영화요? 어 이슬이 엄마 이걸 주시네. 가자. 그 이슬네 덕분에 우리가 영화라는 걸 다 보고 참. 그냥 나하고 둘이 보러 가도 되는데.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왔냐? 어, 이모냐? 영화 보러 갔어. 영화요? 누구랑요? 누군 누구냐? 너 작은 할아버지지. 정말이에요? 근데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? 내가 뭐? 화나신 것 같아서요. 화나긴 내가 화가 났나? 에이, 안 됐지. 우리도 저거 한번 먹어볼래? 네. 맛있다. 나도 마법세로 돌아가면 인간들이 보는 이런 영화 같은 걸 만들어야겠어. 어떤 영화를 만들 건데요? 원로의 파와 마녀의 파가 멋지게 싸우는 영화. 원로의 파가 이 마법세계를 잘 가꾸고 있는데 갑자기 마녀의 파가 쳐들어와서 의장님을 공격하고 이 마법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거야. 그때 이 원로의 파의 영웅 마법사가 나타나서 마녀의 파를 단숨에 물리치고. 왜 하필 싸우는 영화를 만들어요? 어? 재밌잖아. 원로 회의파하고 마녀 회의파하고 서로 잘 지내는 그런 영화 만들지. 아이 그럼 재미가 없잖아. 원로 회의파가 마녀 회의파를 이렇게 한 방에 보내는 영화를 만들어야 재밌지. 그게 뭐가 재밌어요. 조화롭게 원로 회의파 마녀 회의파 싸우지 않고 같이 사는 게 재밌지. 싸우고 깨져야 통쾌하지. 싸우고 깨지는 게 뭐가 통쾌해요. 그리고 왜 마녀 회의파가 깨져요? 아 그럼 원로 회의파가 깨져? 원로 회의파가 깨질 수도 있죠. 그게 말이 돼? 말이 안 될 건 또 뭐야. 뭐? 그렇게 무조건 마녀 회의파 마법사 미워하지 마세요. 말로는 다 똑같은 마법사라고 그러면서. 아 내가 언제 무조건 마녀 회의파를 미워했어. 어 지금 우리가 마법세계도 못 가고 도련미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다 마녀 회의파 때문이잖아. 마녀회의파의 일부 마법사들 때문이죠. 왜 마녀회의파 전체를 욕하냐고요. 야 백장미. 왜요? 마녀 회의파를 한 방에 보내버린 영화를 만들겠다고? 장미 말이에요. 마피 아저씨하고 장미임은 결국 영화도 못 보고 그냥 오시네요. 두 분이 화해를 하셔야 할 텐데. 강희가 보기엔 나 어때? 강희 누나하고 황보영 선생님이 또 만나요. 왜? 그냥 확. 어? 그런데 이번엔 강호영이 선생님 앞에 나타났어요. 강호영하고 황보영 선생님하고 왜 저러시지?